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제가 지금 한 5년 전에 우장산 하나 꿈을 그린 아파트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평수를 30평대에서 20평대로 낮춰서 마곡에 있는 엠벨리 12단지로 가려고 하는데, 네네. 매수해도 괜찮을지 해서요. 아, 네, 알겠습니다. 현재 우장산 한화 꿈의 그린 아파트에 거주 중이신데, 2주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마곡 엠벨리 12단지, 지금 시기에 매수해도 될지 말지 대표님을 통해서 상담 도움 드릴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방송 지금 TV 보고 계시나요? 네네. 네, 지금 여기에 살고 계신데, 네. 여리로 옮겨가는 거 어떻게 했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죠. 네네네. 근본적으로 갈아타기는 누가 보더라도 오케이 할 수밖에 없겠죠. 네. 여기하고 여기는 얘는 역세권이고 얘는 비역세권이고 얘는 전체적인 일자리 가깝고 얘는 그런 것도 없고 뭐 기반 시설도 이쪽은 좀 좋고 얘는 없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뭐 옮겨가는 건 무조건 맞죠. 네. 다만 시기가 언제냐 하는 거거든요. 네. 시기라고 하는 거는 일단 첫 번째, 현재 있는 이 아파트, 한화라는 아파트가 매도가 돼야 돼요. 네, 맞아요. 매도가 안 되면은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죠. 네, 맞아요. 이게. 내놨는데 잘안 그러니까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아무리 생각을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시기적으로 이 고점 부근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네. 매도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예요. 네, 잘 쉽지가 않아요. 안 보러 오세요. 파는 사람들은 네. 지금 내 가격이 15억이야, 15억이야, 팔까요, 말까요, 궁금을 하지만 막상 내놨을 때살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파는 사람들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나고 나서 팔릴 수 있는 가격이 내가 파는 가격이지, 지금 네. 현재 실거래가 15억 됐어요. 내거 15억이면 팔릴 수 있을 거라는 착각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도가 우선이고, 매도가 네. 우선인 것은 모든 근본 원칙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요. 좋은 물건, 투자성 있는 물건, 이런 걸 좋은 물건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렇지 않은 물건들, 비투자성 물건들, 이런 물건이 있다면, 일단 좋은 물건은 갖고 가는 걸 원칙으로 나머지를 검토를 해야 돼요. 네. 그리고 투자성이 없는 물건은 일단 매도하는 걸 원칙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가격을 얘를 떠나서 팔아서 갈 거냐 하는 건 2차적인 문제예요. 일단 파는 게 1번이에요. 네. 일단 매도하는 게 1번이고, 그래 놓고, 그 다음에 여기 가는 거는, 이거는 또 흐름을 봐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네. 흐름이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올라간다면 하루라도 빨리 가는 게 좋겠죠. 네. 또,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은, 이 고점 부근에서는 좀 참아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그 흐름을 좀 지켜보면서 가도 늦지 않다는 거예요. 아, 전세로 살짝 다른 데 있다가 가는 것도 그렇죠. 나쁘지 네. 않다는 거네요. 전세든 월세든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네. 전세 가격이 올라가서 사람들은 그렇게 전세 사시는 분들은 계속 전세 올라가니까 어떻게 집이라도 네. 사야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세가 네. 계속 올라가면 무조건 사야 될까요? 아니요.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만약에 그래가고 전세 대신 안 되겠다 해갖고 돈 얼마라도 더 버텨서 집을 샀어. 네. 근데 만약에 그것이 조정이 되면은요. 그때는 자산 감소예요. 네. 전세는 올려주는 것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내 네. 전세금만큼은 유지가 돼요. 그건 받을 수 있는 돈이니까, 그죠? 네. 그런데 돈을 더 보태서 매수를 했는데 만약에 조정이 되면 그때는 이 자산 감소로 이어지거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런 자산이 열악하신 분들은 특히 그런 거를 주의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얘부터 우선 매도 해놔 놓고 보자. 매도 해놔 놓고 보더라도 늦지 않다. 네. 바로 매도 된다 하더라도 얘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에 얼마나 많은 아파트가 있는데 네. 두루두루 좀 살펴본 다음에 좀 마음에 느긋하게 가지고서 좀 접근하자. 천천히. 네. 그렇게 좀 네. 조언 드리고 싶네요.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